말했지만 시청자가 없는 BJ들이 모여서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는데 최근에 시너지 효과가 안 나잖아. 그럼 그 시너지 효과가 왜 안 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근데 이거야. 게임 쪽에서 잘 나가. 보라 쪽에서 잘 나가고 그 다음 뭐 또 음악 방송에 잘 나가. 그래서 그 잘 나가면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무조건 나냐? 그건 아니야.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연결고리란 게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흥민이가 종합게임에 올인을 한 상태야. 보라적인 요소가 단 1%도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흥민이가 하는 게임이 대중적인 게임이라서 그 게임으로 봉준이랑 엮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다른 무에더 멤버들 엮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것 자체가 일단은 거기에서부터 시너지 효과가 안 났다고 생각했어. 너도 마찬가지야. 리니지를 하잖아. 네, 사실 네가 리니지를 함으로써 리니지가 대중적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멤버와의 접점을 찾으려 찾을 수 없었고 특히 봉준이 수장이 봉준이와도 접점을 찾을 수 없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도 그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방송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야. 흥민아 종합게임을 하는 거 괜찮은데 조금만 그 접점을 네가 보라 보조 콘텐츠 하나 정도만 해가지고 그 접점을 찾는 거를 해주면 안 되겠나. 나는 나도 진짜 학골 때 들어와가지고 나름 내 마음에 욕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해서 같이 만든 모멘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세 시간 얘기해서 나는 해체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해주면 안 되겠나. 네가 결정을 하라 그러고 너희들한테 시간을 준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너희들한테 기다리고 지금 같이 PPT를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뭔가가 지금 계속 대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나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희가 정말 본인 방송을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거를 할 거면 나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없으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고 다 힘들잖아. 보는 사람도 힘들고 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아까 전에 공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3시간 전에 말한 게 나는 그냥 와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멘붕이 왔어. 나도 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는 진짜 내가 지금 말하게 솔직히 저 방송 껐을 때 뭐라 했냐면 전 은호한테 이랬어요. 은호야 네가 지금 리니지랑 게임에서 솔직히 잘 나가고 있잖아. 2등 아니야? 1등 아니면 2등이잖아. 잘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차라리 확실히 자리를 잡고 모바일 게임 쪽으로 나가서 왜냐면 제가 최근에 모바일 게임 BJ 형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시장이 진짜 좋아요. 솔직히 개꿀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 은호한테 얘기했어요. 은호야 네가 보라를 병행하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바일 게임 쪽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네가 입지를 다지는 것도 진짜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은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호 입장에서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 입장을 들어보기도 전에 먼저 내 스스로 결론을 낸 걸 너한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뉴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공방이라든지 뭐든지 하면은 제일 가까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잘 나가는 BJ들 뭐 파비들 모여서 야 스폰이 뭐 어쨌다 야 이랬는데 야 뭐 페이가 뭐 이거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이제 해준 말인데 대표적으로 닝구 형을 말해줬어. 잠깐 쉬일 때 봤어. 닝구 형 많은 분이지만 400분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를 모바일 게임 나는 보라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리니지를 만나서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걸 난 결과적으로 난 나이가 23살이잖아. 어? 지금 난 하나의 이거를 좀 모르겠어. 메타 정리 좀 해. 메타 정리하고 나는 내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기당님이 그런 얘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거를 나는 반대로 했어. 난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어. 왜냐?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단계에서 둘이 섞일 수가 없다. 근데 이 형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종겜을 주로 잡고 보라를 섞고 산 사람이 없어. 없대. 저 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느낀 게 아, 난 그때 시청자분들의 그 피드백과 그리고 다른 그렇게 성공해온 사람들의 길을 좀 벤치마킹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들이 약간 좀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이제 뭐 기우당님도 그렇고 봉준형도 그렇고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좀 답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뭐 또 나는 바꾸면 되거든. 방식을 바꾸면 되고 또 이제 뭐 형들이 조언하는 대로 해가지고 또 좀 이렇게 아 하면 정리됐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외정지가 좀 왔었어. 말해.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 난 보라하다가 형 만나서 바람의 나라 했지. 난 지금 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었거든. 그냥 우리 바람의 나라 때 목숨 걸고 바람의 나라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해. 그 뭐라 정류장.
그러니까 기우대 형이 아까 말했다시피 바람의 나라는 너랑 나랑 연결고리가 있잖아. 근데 너는 지금 리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 연결고리가 아예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상태야. 다른 상태인데 너가 여기 있으면서 욕을 먹어야 되나?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3시간 전에 말했던 게 너가 선택을 하라.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지금 무엔터에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욕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욕을 난 어디서 했어? 당에서 했어? 형들이? 난 못 들었어 욕을. 뭐 어디서 욕을 뭐 먹었다는데. 난 그게 궁금해서 그래. 난 방송에서 욕먹은 적이 없어요. 나 야 은우야 너 요즘 방송 열심히 한다. 뭐 이만길에서 본 거야? 아 뭐 욕을 누가 해? 뭐 난 너 방송 열심히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3시간 전에도 말했다시피 너가 지금 또 제일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게 보라를 섞으면 리니지 팬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또 리니지만 잡고 있자니 이게 또 무엔터 그 팬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나는 딱 그렇게 형이 말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너가 피해 있으니까 너가 득도 없고 그렇게보단 형이 딱 강단 있게 무엔터 오디션 때도 좀 애매모호해졌었잖아. 형이 딱 강단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야, 나는 딱 말할게. 그냥 너가 그냥 있고 싶으면 난 좋은 거야. 그거는 3시간 전부터 말했던 거잖아. 그래서 너희 둘이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얘네 둘이한테 선택권을 준 거지 제가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면 못 데리고 간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지금 갈 길이 다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면 나는 못 데리고 간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방법을 좀 묻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야 데리고 갈 수 있는지. 난 그게 정말 좀 머리가 아픈 게 나는 그러니까 남들이 성공한 길을 또 같이 가서 따라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아프리카 수준이 많이 바뀌고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보이잖아요. 합방 하고 크루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건데 방식을 약간 묻고 싶은 게 형님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그게 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뭐 그거 할까? 네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원하는 이상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맞는 거. 형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약간 그거 네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거 네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은 뭐가 맞는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이게 좀 그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난 이게 아쉬워 사실. 아니, 방송 그냥 없을 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부지런하게 나도 그렇고 내가 막내로서 좀 형들한테 더 하고 형들도 해서 밥 한 끼 먹었으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밥 먹을 때 뭔 얘기 하겠어? 뭐 여자 얘기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흥민이 기준으로 따지면 네가 오버워치 할 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접점과 시너지가 난 난다고. 그래 난 저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오버워치라는 대중성 있고 하나의 메인 게임을 잡은 상태에서 그때 흥식회도 하고 뭐 흥행한 여행도 잠시 갔었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 아니 잠시 형 말 끊어서 미안한데 아 잠시만요. 난 이게 싫다는 거예요. 왜 다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해? 책임 전가 물어본 거야. 나는 너 몇 달 전부터 개인톡으로 그리고 연락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말했어 수십 아니 근데 번도.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얘기 못하는 사람 없어. 이 형도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난 너가 방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한테 물어봤어. 그게 거야. 그냥 보라 해라 이건데 보라가 뭐지 뭐 그냥 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본 거야. 나는 보라를 어떻게 해요. 보라가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뭐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너 흥식해 해라고 내가 몇 번 말했어. 그 흥식해 해라 해서 그거 뭐냐 조금씩 끊어 시도했어? 시도하다가 이제 안 하잖아요.
아니 흥식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흥식해 다시 부활시켜서 좀 이렇게 해봐라 했냐고 안 했잖아. 너 아, 너는 말을 해줘도 시도조차도 안 하는데 내가 계속 말을 받자 뭐하냐. 아니 근데 그거를 입장차를 정리해보자면 그 당시에 흥민이가 왜 존경만 했냐면 흥민이는 게임이 좋아서 그때 이제 피드백을 받고 좋은 게임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방송이 이제 자리가 잡힐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몇 개월 해보니까 자리가 안 잡히니까 이제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한 게 그럼 좋은 게임을 조금 줄이고 차라리 다른 메인 게임을 잡은 상태에서 보라를 섞으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저희들 제시를 한 거고 그래 그럼 내 입장 내가 내 생각을 한번 너한테 말해줄게. 나는 네가 어떤 BJ가 네 이상형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메인 게임이 없는 BJ는 절대로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네가 뭐 존경하고 좋아하는 뭐 타이오니 같은 경우에도 하스스톤이라는 메인이 있었고 그 메인에서 파생되는 시청자들과 그 인간 타이오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합게임으로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종합게임 BJ가 된 거고 풍월량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와우나 롤같이 대중성 있고 대형 게임을 잡은 상태에서 인간 풍월량을 좋아하게 만들고 종합게임이 돼서 된 거잖아. 근데 너는 지금 보면 대중성 없는 게임들을 계속해서 클리어하고 깨려고 하니까 시청자가 안 늘고 뭔가 유입이 없잖아. 애청자도 멈춰있고 구독자도 멈춰있고 다 정체되는 상태잖아. 그래서 내가 너가 배틀그라운드 할 때 형이 뭐래 너한테 뭐랬지? 맨날 그랬잖아. 전화해가지고 왜 흥민아 배틀그라운드판 이랑 내랑 먹어야 된다. 하루에 12시간씩 배틀그라운드만 해가지고 우리가 메인게임을 한번 찾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 너는 그때도 아 형 저 그냥 종합게임 하면서 종합게임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뭐 솔직히 운이 좋아서 태가 잘 맞아서 지금 그런 거겠지만 메인게임을 대중성 있는 걸로 잡고 네가 이제 그걸 나중에 종합게임을 하는 거 난 괜찮다고 보는데 사실 네가 지금 몇 개월 해본 결과 네가 지금 소소한 대중성 없는 게임 해봤자 안 크잖아. 그럴 바에는 지금 네가 종합게임 하는 걸 조금만 줄이고 옛날에 네가 했던 보라들 재밌고 좋아하는 모엔트 팬들이 진짜 많았어. 게스트를 누구로든 부르든가 편하게 방송하면서 뭔가 약간 자극적이지 않고 소소한 재미 뽑아내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봉준이도 이제 근데 봉준이도 말하고 싶은 게 그건데 이 새끼가 워낙 태생 자체가 그냥 그렇게 말을 막 길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막 배려하면서 안 하니까 난 그러니까 형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솔직히 리더 봉준이 형이 이제 주축 아까 전에 봉준이를 위한 봉준이의 의안이었잖아요. 그래서 나 이 형의 그런 조언과 그런 생각이 궁금했는데 그리고 너가 봉준이한테 그렇게 화내는지 물어보면 안 돼. 얘도 지 나름대로 조언을 줬다고 생각하고 진짜 아직까지 물어봐도 둘이 있을 때 물어봐도 제일 의지하는 동생이 너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뭔가 모르겠어. 둘이 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네가 하면 안 돼 지금. 너를 걱정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아니 그 아니 화낸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나는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물어본 거야. 얘 입장에서는 이거야 단순하게 잘 될 것 같아서 그때 밀어라고 푸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네가 생각을 종합게임 한 사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야. 네 입장에서는 아니 씨발 보라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뭐만 하라고 때려치네. 아 X 같은 새끼 이렇게 서로 돼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둘이는. 근데 내 입장에서만 보면 나는 쭉 보면서 방송한 지 2년, 2, 3년 됐는데 뭘 하나 지득하게 자꾸 쭉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알아.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시 또 새로운 걸로 또 이렇게 뭐 얼마 해보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또 하자니 너무 많은 걸 또 바꿔야 되고. 근데 사실 인터넷 방송처럼 진짜 빠르게 변화하는 곳에서 지금 이 트렌드에 이 순간에 네가 뭔가를 꾸준히 잡고 1년 이상 바라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냐? 그리고 네가 속한 크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네가 하루에 10시간 넘게 몇 개월을 했다가 투자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면 이제는 네도 다른 노력을 할 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얘가 그 종게임 할 때 난 그것만 물어봤어. 네가 즐거워서 하는 거냐. 근데 즐겁대. 근데 내가 거기서 그거 포기해라 이런 거는 그래. 그럴 순 없잖아 진짜로. 왜 막말로 얘가 진짜 널 생각을 안 하셨겠으면 지랄하네 그럼 미국으로 나가래 개새끼야. 그건 알지. 느껴지고 또 봉준이 형이 또 나를 생각해서 요새는 뭐 얘기를 미리 해주고 옛날에 좀 달라진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한 게 있으니까. 내 속마음을 얘기하자면 그냥 너를 이렇게 좀 약간 안 부르고 이런 거는 그냥 너가 그냥 종겜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방해가 되게 싫었어 진짜. 난 그게 난 반대로 좀 그랬던 게 섭섭했겠지. 섭섭했어.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주도해서 뭘 이렇게 해서 안 보여주면은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홍준영이 뭐라도 나를 갖다 쓰면은 나는 무엔터니까. 아 잠시만요 지금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아, 네. 네 말씀하세요. 아 근데 나는 홍준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아. 홍준이가 무슨 마음이냐면 흥민이랑 은호가 옛날에 무엔터 그 뭐야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 할 때 진짜 케미가 잘 맞고 되게 좋아하는 팬분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 다시 점점을 살려서 이제 무엔터 그 케미를 맞춰보고 잘 해보고 싶은 건데 이제 게임이 지금 주가 됐으니까 같이 이제 좀 섞어서 또 하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를 그런 말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너희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네가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했을 때 있잖아. 솔직히 부자분이 솔직하게 얘기할게. 진짜 힘들 때 같이 하기도 했었고 너 나간 거야 망할 것 같았어. 그냥 개인적으로 방송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 솔직히 지금 네가 종게임 하다가 500명 정도 보다가 1500명, 1000명 되는 게 봉준이 방종하는 시점 아직까지 유효하잖아. 근데 그거를 네가 갑자기 종게임을 더 올인한다고 나간다고 했을 때 나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 그래서 솔직히 붙잡았어 봉준이랑. 근데 너가 방송 망하는 걸 어떻게 보냐 맞잖아. 아 근데 뭐 그게 왜 네. 망한 거야. 아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무엔터에 있으면은 내가 뭐 이렇게 방종을 하거나 아니면 유다 형이 누가 방종을 하면 그래도 무엔터니까 가서 이렇게 봐주고 그러잖아. 그게 득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근데 네가 오늘 얘기하면서 너도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 그치 맞지. 그래 그러면 그거를 네가 생각한 순간부터는 그 이전에 네 생각을 말할 필요는 없지. 근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 지금부터는. 근데 아직 내가 준비가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도 있고 솔직히 편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편하게 뭘? 그냥 이 전체 멤버들한테. 왜? 나는 항상 그냥 방송 외적인 것도 다 좀 신경 쓰는 편이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중간에 껴가지고 형과 동생 사이에 껴서도 막 그래 이런저런 일도 서로의 마음도 듣고 하면서 봉준형이 못한 얘기들을 나한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지금은 뭐 달라졌지만은 내가 편하게 좀 못 다 할 것 같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무엔터가 어떻게 보면은 만든 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거 우리가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제일 큰 실수인데 진짜로 연락이 아예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 1년 동안 그렇게 해놓은 거를 지금 몇 시간만으로 이렇게 해체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좀 너무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인 것 같네요 진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막 다 있긴 한데 이거 다 얘기했던 거라서 지금 다 얘기했던 거라서 이게 다 나온 얘기잖아요. 예, 다 지금 나온 얘기라서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예,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인 것 같아요. 예. 만약 크루를 지금 무엔터를 유지하게 된다면 일단 정기적으로 무엔터 멤버 콘텐츠 공모전을 하고 뭐 일단 우수 멤버 방송 켜주기 그 다음에 뭐 수장에게 한 달 뭐 이런 유지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좀 그것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함께했던 두 멤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또 없어지니까 그런 거에 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리더로서 결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엔터,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안 좋은 점이 많이 겹쳤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또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무엔터. 네, 제가 또 무엔터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다 해보고 해체하냐 아니면은 그대로 가느냐 결정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일단은 뭐 지금 해체하라, 그 다음에 계속 가느냐 이렇게 왜 결정을 안 내려주냐라고 하는데, 전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좀 그게 왜 나는 이전에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게 왜 그렇게 크게 될 문제지? 지금 그냥 앞에 합방을 상반기 때 이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상반기 때는 합방을 많이 하고 그럴 때만 많이 했으면 하반기는 좀 개인 방송에 집중하면서 약간 휴식기 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좀 뭔가 되게 갑작스럽게 좀 그러니까 이게 봉준이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었던 걸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느끼긴 갑작스러운 걸 수도 있겠지 뭐. 그치.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나는 언젠가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긴 했지만은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볼지는 몰랐는데 그냥 방제를 봐라 그리고 뭐 어그로를 끌었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해보고 그때 안 되면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네. 저희가 뭐 만든 지 뭐 2-3개월 된 크루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건 뭐 타 그 크루를 비하는 건 아닌데 저희는 지금 몇 년을 같이 했어요. 네. 몇 년을 같이 했는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체하겠습니다. 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마 저희가 느낄 거예요. 컨텐츠를 하면서 진짜 이게 뭔가 다시 열심히 하려는 게 보이는지 아니면 저는 다 마음이 떠나 있는 하나만 생각 제가 하나만 말을 하자면 전 이거 해체하면 그러니까 철구형처럼 그렇게 이글을 뽑는다든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해체하면 해체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갈 거면 진짜 어떻게 바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기는 뽑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기는 전혀 뽑을 생각이 없고 그거는 어떻게 뭐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정해진 바가 있나요? 새로운 멤버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계기로 그걸 약간 좀 터닝 포인트로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미끄러져가지고 그게 또 약간 좀 원인이 그래서 이번 주에 예, 부루마블 컨텐츠 제가 그때 기류다랑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신인 멤버들이랑 릴레이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거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예. 이제 오디션 멤버 본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예. 저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예,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얘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권고사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가라 했어요. 예, 나가라 했는데 그냥 끝까지 데리고 있고 싶습니다. 예, 진짜
솔직히 못 쳐내겠습니다. 진짜. 예. 솔직히 방송 키기 전에 예. 나가고 예. 진유다랑 저랑 맥키미 형이랑 셋이서 다른 멤버들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예. 제일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얘네 둘이 진짜 예. 못 쳐내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예.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솔직히 아예 나가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아 말 좀 똑바로 해. 나가라고 안 했어. 나가라고 한 적 없어요. 생각으로 물어봤지. 나간 적은 나가라고 한 적 없어요. 예. 또 방송 이대로 끝나면 또 욕 처먹을까봐 걱정돼서 해주는 얘긴데 나가라고 한 적 없고요. 생각을 해보라고 했지. 봉준이가 먼저 나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말 좀 똑바로 해. 뭐 네 뭐하러 그렇게 자꾸 용모가 커리를 만드냐. 아 나 그것도 아 나 이거 아니, 너는 그거 안 해도 그냥 얼굴이 좆 같고 하는 행동이 좆 같아서 어차피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느 좀 순간부터 멘탈 되게 좀 안 좋아지더라고. 아니 아니. 안 했던 말을 왜 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멘탈이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아. 뭐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욕을 먹어야 끝날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진짜 나는 오늘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좀 뭐냐 입장은 다 이해는 하는 답답하니까 채팅 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 치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렇지. 중계방 분들도 계시고 그래. 안 보이는 그거를 지금 단순히 이 채팅창 가지고 모든 걸 민심이라고 판단하지만 나도 나, 그랬다고 계속 이 형 말하고 있었다. 나 근데 씨, 나 오늘 나 졸업하려고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 이거 자체를. 근데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겨내고 탁 하면은 무현타가 또 성장. 아니 근데 내가 딱 말할게. 내가 그 방송 전에 얘 둘이만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맥키미 형은 아싸 씨발 난 말 안 하네. 아싸 살았다 씨발. 아니야 근데 솔직히 와서 진짜 농담 아니고 처음에 와서 여기 카메라 봤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몰래 카메라. 아니 나는 난 아까 나 웬만하면 눈물 잘 안 나거든. 이 형 둘이 나가 있고 이 형이 조언해 주는데 눈물 나더라고. 왜 왜? 네? 이 형이 조언해 줘서. 야 이게 뭔가 지금 어? 존나 열받네 뭔가 예?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만하고 과연 없자. 그래 아니 여러분들 일단 제가 좀 서서 예, 말씀을 한번 좀 예,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그로다 예, 어그로 끌려고 방송 켰네. 그 다음에 예. 뭐 이래서 컨텐츠로 하려고 했네가 절대 아니라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진짜 1년 전부터 이 사람들 다 데리고 했는데 예, 갑자기 떠나보내는 게 예, 못 떠나보내겠습니다. 진짜로 예, 마지막으로 예, 저희 한 번만 진짜 믿어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보완해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크루 중에 또 상위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로 한번 예, 돌아가 보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예, 믿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제 예. 방송에서 약속드린 게 그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컨텐츠를 직접 만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봉준이가 말한 대로 넷마블 컨텐츠 바로 하도록 할 테니까 근데 일단 그것부터 먼저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 뭐야 부루바블은 일요일 낮에 예, 바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일요일 낮에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예,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이렇게 해가지고 뭐 11월 달이면 흥민달 뭐 12월 달이면 뭐 기뉴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만 컨텐츠 짜와서 짜온 사람 방송으로 킵시다. 아, 네. 전체 단체 네 단체로 이게 네, 월말 결산보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월말 결산처럼 합시다. 네 오케이. 네, 네, 네. 그거를 월말 결산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컨텐츠도 같이 도와주면서 그것도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크루랑 다르게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바로 받고 고칩시다. 예, 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안 지킨 멤버는 권고 서지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월말 결산은 이렇게 바뀌어서 월말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말에서 없어지니까는 이게 모니터 멤버가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좀 강수를 뒀고요. 이번 달 29일 솔선수 범해야 됩니다. 기뉴 달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번 달은 브루마블 있으니까 봉준 달라고 다음 달에 제대로 하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신입 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번 달에 잡힌 콘텐츠가 네. 너무 많은데 다음 달 30일 기회를 주세요. 다음 달 그러면 네. 12월 달에 기뉴 달라고. 그럼 딱 물어볼게요. 네. 나 18 이번 달 하고 싶다. 아니 너 브루마블 한다면서요? 아 이거는 그냥 이제 내가 짠 거지요. 이건 내가 짠 거기 때문에. 300 시간이 아,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돼지부리 될 것 같은데 봉준 달 하면은 딱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씨발 아, 우리 스타일대로 가야나 봐. 아 오케이 가야 봐. 아 아니야 씨발 딱 말할게. 이달로 하자. 5메달로 가. 5메달로 하자. 야 공부 사진이네. 아니 이쁜데. 아니 이 나가는 거네. 인생이 누구 딴 사람 같대. 콘텐츠부터 아니 5메달로 해. 왜냐면 요새 그 오메킴이 한 발 느린 뉴스 해가지고 모니터 뉴스 다루잖아요. 네가 해. 네가 하면 딱 되겠다. 어 5메달로 하자. 5메달로 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0일날 하지 않고 무조건 매달 29일날 하는 걸로 합니다. 왜냐면 30일로 하면 제가 또 늦게 하면 수금이라고 그러고 각자 수금해야 된다기 때문에 29일날 딱 깔끔하게 해서 30일날 새벽에 끝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제 컨텐츠 끝나고 나서 저기 그 뭐냐 디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29일로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네, 29일로 할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일단 여러분들 뭐 어째 됐든 여러분들 뭐 해체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예 누가 한 명 나가고 누가 두 명이 나가고 그런 걸 기대하셨을 예 유입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좆가시고요. 아니 저희는 예 저희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예 예전처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하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이팅 해보자. 방송 아니요 방송은 끄죠 여기서 끄죠. 아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하죠 마무리를. 네. 2년 만에 번호 교환하죠. 번호 교환. 예? 너밖에 없어. 아, 혼자 해야지. 너밖에 없어. 아, 혼자 해야지 이제. 너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모노한테 전화 올 때 띵띵띵띵 또 왜 같은 거 같잖아. 아니 나 원래 보이스톡으로 막 이 형한테 맨날 보이스톡 하죠. 근데 얘 1년 동안 보이스톡으로 이 형한테도 맨날 전화 보이스톡으로 막 갑자기 띵띵띵띵 하길래 깜짝. 그러면 너 그럼 컴퓨터로 전화 그게 컴퓨터로 이 쓰레기 자 봉단 내립니다. 지금 뭐 다 개인 방송 해가지고 뭐 저도 개인 방송하고 다 개인 방송 해가지고 다 피곤할 텐데 오늘만큼은 사다리로 타서 밥이라도 먹읍시다. 어떡걸? 아 진짜 야방으로? 아니 야방 말고 여기서 먹자 갔다 와서. 어떡걸? 여기서 갔다 와서 먹자. 야방이 더 간짠하지 않냐? 봐봐 뭐 먹고 싶어? 아까부터 먹고 싶어 했어. 감전동에 밖에서 먹을 데 없는데 아까부터 먹고 싶어. 나 선지국밥 진짜 난 된장찌개. 진짜 국밥도 자기 얼굴 색깔 같은 거 좋아하는 거잖아 그냥. 야 이대로 굳히면 선지야. 네? 얼굴 색깔이에요. 자, 네? 아니다. 아 이거 뭔 사다리 타기인데요? 디프리. 야방 가면. 아 방송. 야방 밖에 나가서 먹자 맛있는 거. 그것도 정해 너. 아니 그거 여기서 그냥 얘기하면서 먹는 게 낫지 않아? 얘기해 그럼 씹새끼야. 근데 여기가 소통하기 더. 와 개구리 형 5천이. 와 개구리 형 5천이.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거 많을 테고 우리도 뭐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뭐 간단하게 라면을 먹더라도 여기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잠시만요. 그리고 저기 그 뭐냐. 야 그 무비야 지금 싹 다 시켜줘. 아 먹고 싶으면 우리가 얘기하면 다 시켜주나요? 야 지금 말해. 하나씩 말해. 하나씩 말해. 하나씩 말해. 아니 없으면 어떡해. 아 다 있어 다 있어. 무비는 다 돼. 정말요? 하나씩 빨리 말해. 빨리. 안동 갈비찜. 오케이 일단 갈비찜 하나. 명랑구이요. 대나물 씨. 그러면 아 그거 해. 네. 저기 그만 꼬치 있어. 꼬치. 꼬치. 연통 꼬치. 일본 꼬치. 속삭였어 방금. 우크라이나? 아, 되게 싫어. 너 뭐? 예? 너 뭐? 곱창전골. 곱창전골? 아, 갈비찜. 기누다는. 갈비찜. 갈비찜 했잖아. 아, 곱창전골. 예. 기누다는. 제육볶음. 제육볶음? 오케이, 알겠어. 가자. 기누다 흥민, 오메, 그리고 저기 그 누구냐? 은호.
야, 아, 아니 저는 이제 좀 빼주세요. 클라스 안 되니까. 아, 저 괜찮아. 너 씨발 배도 없어 지금. 너 망해 개새끼야. 개새끼야.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어. 아, 나 새끼가 진짜 씨발 존나 컸다 컸다 하니까 씨발 존나 큰 줄 아네 진짜. 넣어주세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가라. 와! 오메달이다. 이것도 오메달이다. 역시 오메달. 역시 역시 오메달. 아 좋았어. 어 역시 오메달 좋았어. 오케이 가자. 자 일단 뭐야? 여러분들 야 무비야 지금 다 시켰니? 아 하고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무비가 지금 있나? 이제 하나 전했을 걸. 야 씨 2주 동안 빠진 애청자 수 오늘 채워야겠다. 무비야 지금 다 시켜줘. 자 일단 방방에. 여러분들 맥키미형 방송으로 바로 예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돼지금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돼지금. 야. 맥키미형 이거 쳐줘. 아 이거 딱 준비해서 바로 딱 리뷰. 아 여기. 쳐줘. 맥키미형 방송으로 바로 예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부스러.